안녕하세요, 가오네비입니다. 오늘은 이거 에둘레 소설. 오늘 이거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처음에 이 깔만 깔고에 그다음에 난석을 좀 깔아주겠습니다. 바크도 좀 깔아주겠습니다. 바크. 그리고 지금 이 흙은 제가 미리 섞어 놨습니다. 여러 가지 뭐 플라이트, 피터모스, 방토, 바크, 지렁이 분변토, 흠탕, 그다음에 숯, 여러 가지 다 섞어 놨습니다. 예. 비료도 들어가 있고, 그래서 이 디온 에둘레 소철은 멕시코 동부 해안에서 그 자생을 하죠. 에둘레는 낙엽성 침류수림. 참나무 그 숲에서 자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럼 고도는 해발 한 1500m, 1500m 그런 좀 높은 곳에서 서식을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아열대 또는 뭐 온화한 지역,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. 그럼 얘가 영하 12도에서 10도까지 뭐 4일 정도를 견딘다고 하는데, 뭐 우리 한국에서 뭐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리는 없겠죠. 뭐 가정집에서. 하지만은 이 디온 에둘레는 더운 기후에서는 아주 잘 자라죠. 예, 멕시코 동부 해안이나 이런 데서 자라기 때문에. 토양은 진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토양에서 매우 적응을 잘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석기가 있는 뭐 거친 토양을 선호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거칠게, 아유, 지금 이 식재할 흙도 상당히 좀 거칠게 만들었습니다. 뭐 진흙 빼고 뭐 잘그 적응을 한다고 하니까. 그리고 물은 최적의 생장을 위해서는 배수가 뭐 양호한 축축한 토양 이런 걸뭐 좋아하겠죠. 모든 식물이 다. 지금 얘도 흙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. 플라이트. 이 흙을 그대로 침을 나니까 다 풀어져 버리네. 흙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예. 한번 식재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최저의 생장을 위해서는 뭐 배수가 양호하고 축축한 그런 토양을 선호하지만 가뭄에도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, 얘가. 그래서 비료는 뭐 그닥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, 이 애둘레가. 예.
그래서 이 원래 기존의 흙도 좀 섞여 주겠습니다. 하지만 분갈이는 뭐 다육 식물에 좋은 그런 배양토 있지 않습니까? 마사토나 뭐 펄라이터 뭐 질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되는데 그리고 얘는 성장이 뭐 1년에 잎 한 장 정도 나온답니다. 한 장. 그래서 잎이 1년에 한 장 정도 나오는데 이 한 화분에서 수년간을 자란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분갈이 할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. 이게 이렇게 뭐 간단합니다. 분갈이는 뭐 힘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뭐 너무 강인한 애기 때문에 뿌리가 좀 흔들려도 뭐 상관은 없을 겁니다. 그래도 뿌려졌네. 오는 중에 배송 중에 뿌리가 너무 많이 부러졌네. 뿌리가 다 부러졌어요. 그래서 뭐 분갈이 해봐야 뭐 1, 2분 뭐 3분 예,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. 그래서 뭐 성장이 느리다 보니까 한 화분에서 수년간에 이제 클 수는 있고 이렇게 이쁩니다.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줄기와 뿌리가 이제 썩음이 있는데 그 뿌리가 썩음 줄기가 썩는 거는 당연히 가습이겠죠. 가습 예, 과도한 물주기겠죠. 그래 뭐 일단 얘는 멕시코 동부 해안에서 자생을 한다고 하니까 멕시코 지역을 생각해 보면 어떤지 알겠죠. 예.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애들 한번 사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이쁩니다. 뭐 두서 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식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